Thank you.
따뜻한 태양의 목탄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Yeah.
박근혜, 문재인은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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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이후 최악의 일자리 난 문재인은 대신하라! 만들지
억울하게 파면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604일째 증거 하나 없이 인신감금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반문전대라는 이름으로 배신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김부성, 유성배를 처단하자! 경제 참사 외교 참사 사법 참사 교육 참사
다 땡겨줄 수 있어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동지 여러분,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우리 애국당 태극기 동지 여러분, 앞으로 딱 땡겨주세요. 전부 예, 여기 승리하고 딱 가까이 딱딱 붙어주세요. 예. 김천모 서시고 앞에 선두는 그자를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당겨주세요. 저는 뒤에 후기세 있는 앞으로 바로 당겨주세요. 차량은 오른쪽으로, 우리 선도 차량들은 오른쪽으로 붙이고 그 뒤에 다 가까이 붙으세요. 앞으로 더 딱 붙으세요. 이어차비 뒤에 따라오는 후속 차량들 입구 쪽으로 당겨주시고 뒤에 있는 태극기국민 여러분 전부 앞으로 바짝 당겨주시오. 차량을 간쪽으로 입구 쪽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따라오는 후속 차량 입구 쪽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 차량 입구 쪽으로 가라고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현수가 외국 국민 여러분 모두 바짝 당겨주시오. 바짝 당겨주시오. 자, 차량 인도 쪽으로 붙으세요. 차량 인도 쪽으로 붙으시고 뒤에 후속 우동미군들 앞으로 딱 붙으세요. 제대 관계 끼우지 말고 앞으로 다 붙으세요. 요 깃발들을 옆으로 해서 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딱 서주세요. 예. 옆으로 큰 도로를 보고 다녀주세요. 무속 제대들 앞으로 완전히 붙으세요. 뒤에 제대 관계 끼우지 말고 바로 붙으세요, 전부. 그럼 다들은 시민을 향해서 돌려주시고 정지분들은 전부 앞으로 땡기 붙으세요. 존경하는 외국 동지 여러분, 저 뒤에 거대한 우리 동지들이 오늘 우리 집회사상 최고로 많은 동지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문통이 터진 애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집회를 하고 있는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 천만의 인무제 습방본부가 주관하는 이 장엄한 대열을 한번 보세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평화 노름을 하면서 제2의 서해를 비무장시키고 우리 GDP를 TNT로 폭파하면서 우리 안보를 그대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과 미군 내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이 문재인 따라가면은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되면은 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제2의 6.25가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계 자유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은 절대로 중사파에게 굴복해서 그냥 병력 빼나가지 않습니다. 이 멍청이 주사파들이 미국 버리라고 연방제 통일하겠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국제 대검한 국제 한계하에서
우리가 수준인만 살아오면서 빼그르게 깨끗이 않습니까? 힘이 없이 자주 타령하면은 외침을 불려들여서 온 백성이 도륙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그 역사적인 어리석은 지설하는 저 문재인 주사파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조은진 대표 누구 못지않게 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주파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아닙니까? 문재인 주사파는 저희들이 피부만 민족 떠들지만은 그놈들은 김정은이와 손잡고 우리 민족을 팔아서 적과 동일시해서 저놈들만 호의호식하고 이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르는 저 북한 김정은 집단하고 똑같은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 따라가면요, 저는 요즘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저 뒤에 도로 만들고 철쭉만 걷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군 장병들만 제대로 서있고 한미동맹만 제대로 유지되면 북한 저 주사파 아이들 하는 거 한순간에 개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주 회장에게 내가 각별히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북한의 농간에 트럼프 대 놀아나지 말고 말해 하나 북한이 기습 점령을 하면은 바로 평양을 그 순간에 폭발시켜서 완전히 무력화시킬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 메시지 전했어요. 크롬돔 작전이라 해서 15분 안에 북한 전쟁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 장병만 제대로 서있고 한미동맹만 유지되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엉터리 주사파 놈들이 하는 노름을 그것을 평화라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싸우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바치는 이 참담한 행진을 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 장엄한 대회를 보십시오. 오늘 젊은이들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전략이 이런 사람들은 뒤로 한 번씩 다 돌아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문재인 사회를 핑계를 들고 500명이 넘게 저는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행님이라고 그러면서 행님을 접속하는 프랜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집회 사상 가장 많이 힘을 왔습니다. 여러분 저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이 행렬이 완전히 부쳤는데 오늘은 정말 10만 외국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 나왔습니다. 자신을 다집시다. 만에 하나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장단을 치면은 우리는 그냥 좌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거기만이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아들딸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대학교 들고 오두시 서울역으로 오세요. 거기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중국 대한민국을 지킬 동기들이 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고 지금도 대열에 합류해서 함께 행위합시다. 감사합니다.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금 살자. 감사합니다.
Thank you.